급속도로 불어난 가계 빚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당분간 대출받기가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. 대부분의 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했고 아예 연말까지 대출을 중단한 은행도 있습니다. 보도에 박창근 기자입니다. 신한은행은 오는 31일까지 각 영업점을 통한 신규 신용대출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비대면 신용대출은 이미 중단된 상태라 연말까지 신용대출을 아예 하지 않는 겁니다. 국민은행은 연말까지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2천만 원까지로 제한합니다. 또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해 1억 원이 넘으면 대출을 내주지 않습니다. 지난달 가계대출은 13조 6천억 원으로 역대 가장 크게 늘었는데 이 중 절반 가까운 6조 5천억 원이 신용대출이었습니다.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기 악화가 자칫 부동산 등 자산 가치의 급락으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가계 빚은 위험한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. 긴장한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대출 총량 관리를 연일 압박하면서 이번 달 신용대출은 사실상 멈춰선 상태입니다. 이달 들어 5개 대형은행의 신규 신용대출은 모두 1,300억 원 정도로 지난달 증가분의 3%도 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저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이라 대출의 풍선 효과가 나타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. 비은행권에서의 신용대출, 가계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기대했던 것보다 완화되는 수준이 조금 미약할 가능성들은 존재를 하는 거고요. 얼어붙은 연말 경기에 더 늘어날 자영업과 취약계층 자금 수요가 걱정되는 부분인데 대출 시점이 내년 1월 이후거나 서민 대상 금융지원 대출은 가능하다고 은행들은 밝혔습니다. SBS 박찬근입니다.